부산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. 위반 사례는 엔진룸 관리가 4건, 등화장치 3건, 소화기 관리 2건 등으로 전년도 동일 기간 적발 건수 26건보다는 57% 줄어든 수치입니다.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 4일까지 시내버스 운행업체 23곳에 380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로 부산시는 위반 업체에 개선 명령과 현지 시정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.